영주 적십자병원의 운영 적자를 영주시가 최소 50% 이상 보전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늘 영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조례안은 병원 적자가 연간 10억 원 미만이면 영주시가 이 중 5억 원을 보전하고 10억 원이 넘으면 절반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. 병원 규모와 운영비 분담 문제로 개원 시기가 두 번 미뤄졌던 영주 적십자병원은 총 8개 진료과에 150병상 규모로 오는 6월 개원할 예정이며 최근 90명 규모의 신규 직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